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돼지 껍데기를 한번 볶아 볼게요. 제가 정육점에 단골로 가는 집에서 돼지 껍데기 좀 팔아요 그랬더니 돼지 껍데기를 엄청 좋은 걸로 제가 몇번 얻어 먹어서 미안해서 오늘은 그냥 돈을 조금 주고 샀어요. 그래서 삶아가지고 물에다가 계속 헹궈서 누린 냄새를 좀 잡냄새를 뺐어요.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매콤하게 한번 볶아 볼게요. 일단은 여기다가 야채랑 같이 넣어서 볶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돼지 껍데기 자체 내에서 이게 기름이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하는 거 따라해 보셔요. 어떤 분들은 이거 혐오식품이라고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. 양파를 이렇게 좀 썰어 놓고요. 양파가요, 썰어서 심으려는 거. 그리고 이제 쪽파는 길쭉하게 이렇게 해서 있으면 쓰고 없으면 쓰지만 하지 마세요. 그리고 이제 요거 대파. 대파는 크게 이렇게 썰어도 괜찮아요. 싫으시면은 대파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. 어떤 분들은 또 대파가 그냥 대파 없이 그냥 저기 하는 걸 좋아하더라. 이거는 아주 매운 땡초예요. 근데 돼지 고기 할 때는 불고기나 뭘할 때는 이런 땡초를 좀 넣는 게 좋아요. 저는 자꾸 입에 올라서 청양고추를 해야 되는데 땡초라고 해요. 이렇게 해서 일단 야채는 이 정도에서 이제 준비하고요. 당근 있으면 넣고 없으면 넣지 마셔요. 당근은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. 그냥 양파가 너무 매워가지고 막 눈물이 나네. 누가 이렇게 울리면 가만히 계셔? 흘린 건 내가 아니래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양념을 잘 가르쳐 드릴게요. 너무 짜도 맛이 없으니까. 얼마라고 해야 되겠어? 한 40ml 정도? 이렇게. 쉽게 말하면은, 돼지고기 껍데기가 여기에 꽤 돼요. 그래서 양을 조금, 제가 여분 있게 해갖고, 냉장고 두고 이렇게 놔뒀다가 데워 먹어도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, 마늘. 마늘 맨날 쓰는 스푼으로 싹 깎아갖고 한 스푼만 넣으세요. 그리고 식용유를 일단 조금 둘러야 돼. 안 둘러면 달락도 붙으니까.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으면 좀 뻑뻑해요.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조금만 넣을게요, 오늘은. 고춧가루 조금 넣고요. 한 스푼 넣고요. 그리고 이제 양파. 아유, 무슨 일회용 장갑을 잘안 끼고. 이렇게 썰어가지고 씨를 조금 풀어. 이렇게 해갖고. 풀어가지고는. 그리고 술 조금 들어가야 돼요. 술을 스푼에다가 저는 이거 생강술이에요. 생강 한 스푼 넣었어요. 그리고 이제 볶아줘야 돼요.
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은 후추를 조금 넣으셔야 돼요. 맞죠? 이 누린내하고 비린내는 후추가 참 좋아요. 이렇게 넣어서 후추를 넣으시고요.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조금 넣어야 돼요. 제가 혹시 누를까 싶어갖고 식용유를 아까 넣은데 열로 한 스푼 넣은 거예요. 예. 넣어야 돼요. 안 넣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돼지 껍데기가 삶아가지고 헹궜기 때문에 뭐 기름이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. 그리고 이제 야채, 양파하고 대파하고 쪽파 이렇게 매운 것도 넣고 한국에서 매운 거 확 올라오네요.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간이 너무 짜면은 질려버려요. 좀 싱싱하다 싶어야지 그 쫄깃쫄깃한 맛에 우리 여자들이 참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저 같은 중년 아줌마들은 이 콜라겐이 많아서 그렇게 좋대요. 요즘 테레비에서도 돼지 껍데기는 여성들한테 좋다고 해요. 요거를 조금 이제 뜸을 줄여주는 거예요. 물 한 스푼 정도 넣고 넣어가지고 조금 이제 이걸 죽여 숨 죽여야 돼. 뜸을 들여야지 야채도 익고. 썰어놓은 게 엄청 매운 냄새. 아주 매운 거라니까요. 네, 저번에 한번 먹어보고 아이고 뭔가 고춧가루도 매운 고춧가루고 매운 고춧가루 아주 땡초를 두 개 썰어놨어요. 그러니까 네, 여러분들 뭐 저기 양념 넣는 방식만 알면 돼요. 일단은 한번 먹어보고요. 싱거우면은 여기에다가 고기 좀 넣어야지. 맛있죠? 쫀득쫀득하니 맛있네요. 그래갖고 마지막은 참기름을 조금만 넣으세요. 커피스푼으로 한 스푼만 넣어요. 왜냐면 돼지 껍데기 그 자체가 쫄깃함을 느끼려면은 참기름 안 넣어도 돼요 사실은.
이렇게 뜨거울 때도 맛있겠지만은 식으면 더 맛있어요. 다 됐어요. 아우 매워. 네, 후딱 돼지 껍데기 볶음을 좀 해봤어요. 왜냐면 저기 뭐야 국은 좀 제가 손이 워낙 커서 국은 끓여가지고 원래 두끼는 먹어야 되니까 국이 좀 있어요. 근데 이거는 간식으로도 괜찮고 밥반찬으로도 괜찮아요. 근데 돼지 껍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생각도 없을 거예요. 근데 저기 돼지 껍데기 콜라겐이 많아갖고 그렇게 좋답니다. 그런데 저는 지금 매콤하게 볶았거든요. 저는 원래 약간 매운 걸 이런 걸 좀 좋아해요.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어떤 건 또 매운 걸 싫을 때도 있는데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. 일단은 정육점에서 단골집에서는 한 요 정도는 그냥 줘요. 우리는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뭐 장조림이나 다 그 집에서 쓰니까 사람이 한두 번은 얻어먹고 나서 세 번째 또 달라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. 본인이 알아서 주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갖고 오는데 요번에도 돈을 안 받으려고 그러길래 제가 조금 드렸어요. 그래갖고는 일단은 이걸 하면은 삶아가지고 팔팔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소주를 좀 넣어요. 소주를 소주잔을 한 두 잔 정도를 넣어요. 그래갖고는 앞뒤로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삶아요. 그러면은 돼지의 그 비릿한 냄새하고 그 돼지 그 뿌한 물이 나올 거예요. 껍데기에서. 그래갖고는 그거를 막 헹궈요. 찬물에다 막 헹궈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헹굴 때는 또 미지근한 물, 좀 약간 따뜻한 물로 헹구면은 돼지 그 누린내가 싹 빠져요. 그 제가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이렇게 초장에 찍어 먹어도 될 만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양념을 해서 볶았어요. 간장이랑 고춧가루랑 이제 마늘이랑 생강즙이랑 이제 해갖고는 그 좀 술 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볶았어요. 그러니까 너무 짜게 볶지 마세요. 네, 짜게 짜면은 무슨 음식이든 저도 가끔 음식 하다 보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갖고는 남편한테도 혼나요. 음식 지지리도 못한다고. 그래도 또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요. 근데 여러분들도 아우 돼지 껍데기 좋아하는 분은 이거 엄청 좋아할 거예요. 맛있어요. 그냥 돼지 순살보다가 나는 저 껍데기가 더 좋더라고. 그렇고 일단은 한번 여러분들도 해서 잡숴보세요. 그리고 미국에서 워싱턴에 있는 찬아님이나 또 이제 넨시나님 미국에 몇 분 계시는 분들 저 응원 많이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. 힘이 납니다. 그리고 어느 방송 대표님도 항상 저를 위해서 이렇게 전달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언젠가는 또 보답할 길이 있겠죠. 예, 여러분들 힘내시고 맛있는 돼지 껍데기 해 잡숴보세요. 감사합니다.